그리고 여기 알잖아, 이거 약간 이태리 감성. 러러. 올해 특징은 뭐냐면 요 굽이 좀 통굽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프랑스 파리 감성이 딱 느껴지는 적당한 이 앞에 아코. 요게 저는 너무 이쁘거든요. 짠! 이거 뭐야. 너무 이쁜데. 이거 근데 그거 아니야? 괜찮나? 크리스찬이란 말이잖아. 기독교인. 모르겠다, 나도. 안녕하세요. 파션 누빵입니다. 자, 오늘도 신상 모드 새로 하면. 근데 제가 오늘 앉아있죠. 왜냐면 오늘 신상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 이렇게 많은 신상 겨울 신발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털 신발들 보이고요. 자, 이렇게 많은 신상 겨울 신발 주간에르 바로 시작할게요. 렛츠 고! 자, 첫 번째는 이 뽀글이 슬리퍼예요.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많은 분들, 우리 빠총님들이 반응이 제일 뜨거웠던 슬리퍼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볍고 그냥 앙증맞고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슬리퍼는 두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뽀글이 양털인데 여기 가죽 느낌이 지금 느껴지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엔나멜 가죽, 좀 반짝반짝거리는 가죽이죠. 이게 뭐 당연히 인도 가죽인데요. 이 가죽 느낌이 좀 고급스럽지가 않는 거. 아, 이게 너무 아쉽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은요. 이렇게 안쪽을 보게 되면 여기 안쪽에는 약간 이게 실내화 느낌이에요. 실내화. 이제 우리 조이가 신어본 바로는 여기 딱 신었는데 되게 낫대요. 뭔가 창 느낌이. 그래서 요거는 막 외출하면서 밖에 신을 수도 있겠지만 착용한 느낌으로는 이거는 뭐 사무실이나 또 거실 이렇게 집안에서 신을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희 에르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신발들은 거의 그 OEM 공장들, 그러니까 보통 브랜드 하청을 많이 만들고 하는 현지 공장들 그 상품이다 보니까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은 편인데 이 신발은 오히려 국산이에요. 이거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 적혀있는데 사실 느낌은 좋은데 퀄리티는 조금 아쉽다 느껴지는 신발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빠숑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만약에 사무실이나 실내에서 신는다면 아주 충분히 만족하면서 신으실 것 같아요. 짠! 아, 요번에도 슬리퍼예요. 아, 요번에는 그래도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토끼털이 달려있는 가죽 토끼털 슬리퍼예요. 그래서 신발이, 짱짱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조이가 이렇게 신어봤을 때, 이 발이 되게 편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볼 쪽이 넓게 디자인이 돼서 착용했을 때, 이번에 신어본 신발 중에서는 여기 발가락 쪽이 제일 편했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신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렇게. 아, 이 창 무엇? 쓸데없이 너무 고퀄리티 아닌가.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잘 돼 있고요. 아, 요렇게 속까지 털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아, 이 토끼털은 오리지널 토끼털이고요. 요 가죽도 소가죽이에요. 그리고 여기 알잖아, 이거 약간 이태리 감성. 러러. 아, 당연히 이제 브랜드명이나 그런 로고는 없어. 느낌만 살짝 내놓은 거지. 자, 이렇게 모델샷 보시는 대로 되게 편하게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외출도 가능하고 뭐 사무실에서 신고 싶다면 사무실에서 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색상은 이렇게 카멜, 카키, 블랙이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 좀 카멜 컬러 자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카멜이 제일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혹시 발볼이 넣거나 신발 많이 불편하게 신으시는 분들은 되게 착용감이 좋은 신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이 이탈리안 감성의 토끼털 가죽 슬리퍼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 토끼털 좀 날린다. 짠!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는 양털 슬리퍼예요. 짠! 이렇게. 아, 이거 뭐 워낙 이제 유명한 디자인이고 사실은 뭐 쭉 나왔던 디자인인데 이제 올해 특징은 뭐냐면 요 굽이 좀 통굽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아담하신 분들, 키 높이 하고 싶은 분들은 더 좋아할 것 같다. 자, 컬러는 카멜, 그레이, 블랙 있고요. 자, 이렇게 모델샷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좀 편안한 캐주얼 감각으로 뭐 신기는 너무 좋은 신발이다. 사실 이런 이제 양털 이런 신발들을 진짜 막 부츠 신는 분보다 요즘은 편안하게 슬리퍼를 신는 분이 더 많은 것도 같거든요. 아, 이 발바닥부터 이 내부까지 전부 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발이 차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그런 신발이고요. 소재는 이게 가죽이에요. 이거는 가죽이고 여기 이제 이 털 부분은 이건 전부 가짜 털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양털이면 그 오리지널 어그부츠처럼 가격이 좀 많이 비싸겠죠.
이제 요런 걸 이제 스타일링만 낸 거지. 그냥 이제 이건 이제 한두 차례 신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따뜻하게 느낌 내는 거잖아요. 아, 특히 이번에는 뭐 블랙도 기본이지만 이 그레이 색상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얀 게 싫다, 그리고 너무 검정 것도 싫다 이런 분들은 요거 그레이 분위기 있게 잘 신을 수 있는 컬러 같거든요. 그래서 꼭 참조해 주시고요. 평소에도 통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예쁘게 잘 신을 수 있는 양털 슬리퍼예요. 짠! 아, 이번에도 이렇게 속이 털로 가득 차 있는 양털 부츠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천연가죽 제품이고요. 여기 내부에 있는 털은 인조털로 되어 있는 부츠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어그부츠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그 자체는 진짜 브랜드 네이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츠를 설명하면서 이거 어그부츠예요 말씀은 못 드려요. 사실은 그거는 마치 주방세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퐁퐁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퐁퐁은 브랜드 이름이거든. 그래서 설거지할 때 퐁퐁, 뭐 빨래할 때는 슈퍼타이, 이런 브랜드 이름이 뭔가 어떤 제품의 대표 명사가 됐는데요. 지금 어그부츠가 살짝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희는 통칭해서 그냥 양털 부츠를 할게요. 근데 또 진짜 양털은 아니긴 해. 자, 그래서 모델샷을 보면 이게 목이 짧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와이드 팬츠나 각종 다양한 캐주얼 느낌의 신기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슬리퍼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통굽으로 되기 때문에 진짜 아담하신 분들, 이 키 높이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신발이라 생각해요. 참고로 목이 좀 올라오는 기본 모델은 작년 모델 그대로 또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키 높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멜, 블랙, 취향에 맞게 골라보세요. 자, 이번 보여드리는 부츠도 양털 부츠입니다. 아, 요거는 그 어떤 그 뭐 이런 부츠 뭐라 부르지? 꼭 양털이 아니라도 요런 부츠를 부르는 어떤 그 정식 명칭이 있을 건데 아무튼 우리 뭐 캠퍼스 옛날에 그 느낌, 워커, 약간 그런 필이잖아요. 근데 또 발목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발이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방적인 그 어그 스타일 부츠가 너무 밋밋해서 싫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는 다 클래식 감성이 있는 캠퍼스 룩필이 나는 좀 그런 부츠 같아요. 요즘 뭐 올드룩이 대세니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모델샷을 보면 이렇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 뭐 이런 부츠들은 캐주얼룩하고 잘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원단 이 가죽은 진짜 천연 가죽이고요. 자, 여기 양털은 전부 인조 양털이지만 발에 신기에는 충분합니다. 이게 천연 양털이 되면 너무너무 비싸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샷을 보거나 이렇게 신는 걸 보면 신발이 되게 예뻐요. 여기 지금 잘 처리도 돼 있고, 물론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지만 근데 막 이렇게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까보고 이러면 뭐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가격 대비 괜찮다는 거잖아. 누가 신발 신고 있는데 와서 막 까보고 그러면 그 사람 신고해야지. 자, 이렇게 올해 새롭게 또 출시된 이 부츠, 우리 빠숑님들도 이 새로운 느낌에 도전해보세요. 짠! 이번에는 부츠예요. 특히 올해는요, 이 부츠들이 약간 이런 하프 부츠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장화처럼 여유감이 있는 이런 부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츠 느낌을 딱 보면요, 이렇게 지퍼가 없어요. 지퍼가 없는데도 여유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 모델도 신어봤는데 쑥 이렇게 발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신고 벗는데 큰 불편은 뭐 없었다 그래요. 근데 또 요 여유감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우리 모델 핏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걸 딱 이렇게 뭐 레깅스나 스키니지 붙는 하의랑 이렇게 신으면 너무 예쁘고요. 물론 긴 코트나 스커트랑 같이 연출해도 예쁠 거는 것 같아요. 특히 핏이 좀 넓은 바지라도 요거 딱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컨트리 느낌의 어떤 내추럴한 감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츠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 에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왕이면 가죽 신발만 연출하려고 하잖아요. 원단은 다 천연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부츠 같은 경우는요, 특히 창에 가죽이 한 단 딱 더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이렇게 돌려져 있는데 요 느낌이 저는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딱 클래식한 느낌, 깔끔한 느낌을 주는 부츠고요. 사실 이렇게 만듦새들을 보면 그냥 보통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유감이 있는 하프 부츠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부츠가 될 것 같아요. 짠! 이번 부츠, 이거 진짜 너무 이쁜데요? 모델샷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부츠가 뭔가 감성이 있거든. 자, 또 이 부츠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이게 또 파리의 어떤 감성이라더라고요. 자, 그래서 컬러가 브라운색, 특히 저는 이 초록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실물 부츠를 이제 보여드리면요,
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것도 이제 하프 부츠죠, 일종의.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양털, 이렇게 돼 있고요. 지퍼를 열어서 내부로 보여드리면, 여긴 또 이제 융이라 그러죠? 좀 짧은 털로. 전체 내부가 짧은 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바닥에는 털은 없고요. 예, 바닥은 그냥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고, 발등하고 이 내부는 다 융으로 되어 있어서, 예, 발이 차신 분들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부츠 스타일이고요. 여기 디자인 이게 너무 이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장식이나, 여기 이제 이런 앞코가, 우리 이제 L을 하고 느낌 비슷한 그 있잖아, 거기 느낌. 이제 거기 스타일로 해놨는데, 그 메스. 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코가 이 느낌이 너무 예뻐요. 막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너무 뭉퉁하지도 않고, 딱 그 어떤 프랑스 파리 감성이 딱 느껴지는 적당한 이 앞에 앞코. 요게 저는 너무 예쁘거든요. 자, 그래서 얘들은 좀 캐주얼한 스타일도 좋지만, 조금 스타일링 있게 시크하게 입어도 겨울 느낌을 살짝 내줄 수 있는 아주 예쁜 부츠라 생각해요. 당연히 천연 가죽이고요. 내부의 털들은 당연히 인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티치의 만듦새 이런 것들이 고퀄리티로 잘 만들어져 있어. 사실 다른 신발보다 가격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만큼 잘 나온 신발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요. 짠! 이거 뭐야? 너무 이쁜데? 이거 근데 그거 아니야? 괜찮나? 여러분 괜찮아요. 요거는 절대 그 디올이란 글자가 없어. 보면 크리스찬이란 말이잖아. 기독교인. 모르겠더라도. 자, 아무튼 절대 우리 불교 신자분이나 우리 이슬람 신자분들한테도 다 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무교 예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프랑스 파리 강강 느낌만 내놨지. 예, 너무 예쁘죠? 이거 뭐 더 말해서 뭐 하겠노,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모델샷을 볼게요. 예, 모델샷 보시면 요 감각 있잖아, 요 감성. 이렇게 예쁘게 신을 수 있다, 이거죠. 특히 뭐 캐주얼룩에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좀 여행이나 어디 나들이 간다, 요런 신발 꼭 신고 싶죠. 근데 이제 백화점에 파는 것도 너무 비싸니까, 막 물 건너와서. 자, 그래서 이 파리 감성으로 느낌 내기는 너무 좋은 신발이고요. 사실 요거는 겨울 신발이라고 하기보다 사계절 신발이에요. 특별히 내부에 뭐 털 같은 건 없고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단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패브릭 소재고요. 여기 앞코나 여기 뒤에 창 이런 건 다 고무 소재예요. 자, 그리고 살짝 가죽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인조 가죽입니다. 자, 근데 인조 가죽이지만 가죽이 주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멋있게 느낌 낼 수 있고요. 이거 너무 이쁘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박 히트 신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색상은 이렇게 좀 진민트 색상에 하여튼 블루 컬러가 있고요. 요거는 블랙 컬러인데 약간 이게 데님 느낌이에요, 데님. 이 원단이. 예, 그래서 좀 아무 스타일에나 저는 코디가 너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디올 같은 데 패션쇼를 보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연출을 하더라도 신발만큼은 걸프레쉬 느낌으로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막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코디가 잘 되잖아요. 예, 느낌 있고. 그런 식으로 코디하기 너무 좋은 신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 신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현지 OEM 신발에서 품절될까 봐 제일 걱정이야. 여러분 빨리 아시죠? 그래, 빠르게 가. 짠. 이번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양털 부츠예요. 이 부츠는 인조 스웨이드의 인조 양털이긴 하지만 느낌만큼은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모델샷을 보시면 이렇게 겨울에 여성스러운 여러 스타일의 연출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약간 여유감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퍼 같은 건 없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신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닥창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 바닥창은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발 등까지는 이 털로 전부 다 내부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발이 차신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에코 소재인 만큼 뭐 가격도 착하게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겨울 느낌 내기 너무나 좋겠죠? 짠! 이번 부츠는 롱 부츠예요. 먼저 모델샷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 부츠로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신어보니까 예뻐. 또 롱 부츠가 주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옆면의 장식들이 이게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예쁘게 연출을 많이 해봤는데 실물을 보여드리면 부츠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예뻐서 이 부츠를 이제 촬영을 해봤고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디자인 장식 등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아까 앞코 말씀드렸죠. 적당한 이 느낌. 자, 근데 이 부츠는요. 제가 이제 모델한테 이 부츠를 신겨보니까 이 장식이 달랑달랑 이렇게 거려요. 물론 착용
운동하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느낌이요. 봐보세요. 요렇게 부츠를 신고 이렇게 벗을 때 이게 달랑달랑 거리니까 괜히 이게 좀 덜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실상 부츠를 모델처럼 착용해보면 요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 느낌도 고급스럽고 요 부츠 자체 신은 거는 되게 예뻐요. 근데 신고 벗을 때는 뭔가 좀 달랑달랑 거리기 때문에 느낌이 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요 버클을 풀지 않아도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어요. 일단 내부를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의 원단으로 내부가 싸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었을 때는 여기 발 착용감 등이 되게 편하고 좋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연출이 되는 너무나 유니크하고 예쁜 농부츠. 조금 전에 이제 이 부츠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요게 너무 이쁜 부츠잖아요. 그러니까 한 2-3만 원이 더 비싸더라도 퀄리티를 좀 높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퀄리티는 보통 수준이에요. 하지만 가죽 제품이니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빨리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좋아 보여.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겨울 신상 신발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너무 예쁘죠? 물론 현재 LA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겨울 신발들, 그 신발들은요 작년부터 나왔지만 너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올해도 제작사들에서 계속 진행할 만큼 예쁘고 인기 있는 신발이었다면 오늘 보여드린 신발들은 새롭게 보여드리는 신발이라 주간 LA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이렇게 멋진 겨울 신발로 더욱더 멋진 겨울 스타일 만드시는 우리 빠숑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이까지예요. 빠숑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털들은 하여튼 뭐 발에 신으니까 뭐 털은 어느 정도 감안하겠는데 뭐 털이 날려도 그냥 분위기는 좀 나니까.